방수 미션을 요청합니다. 레코딩 타임. 네, 오늘은 세션 타임즈입니다. 아, 좋아요. 네, 오늘은 깁슨 비교. 저희가 세션 타임즈의 폭이 넓어졌죠. 그죠. 이번에 그 명음 씨가 들어오면서 어쿠스틱으로까지 저희가 이제 영역을 확장을 해서 어쿠스틱 팁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기타도 항상 저희가 뭐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오늘은 또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실 만한 골드앤블랙입니다. 아, 그죠. 네, 그래서 흑금 블랙앤골드로, 이게 뭐 블랙골드 이제 그 저거라고 하잖아, 석유를 블랙골드라고 하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오늘은 석유 특집입니다. 아, 그러네요. 네, 오늘 저희 출전 선수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커스텀샵 1957 레스폴 골드탑 리슈 모델. 682만원이네요 현재 버즈비 가격. 이게 참 네. 괜찮다고 느껴지는 게, 이게 참 우리가 진짜 그렇죠? 기준이 망가져도 망가졌죠. 진짜 막 박살이 난 거죠. 네. 오, 700이면 싸다. 이러고 있으니까. 네. 블랙 볼까요? 940입니다. 아이고. 이건 조금 비싸네. 이러고 있는데 조금 네. 비싼 정도가 아니죠, 사실. 이게 사실 이게 여러분들 57을 계속 팔로 하셨던 분 아실 거예요. 이거 57 블랙 커스텀이 이제 가격이 원래는 이거보다 훨씬 낮았었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도 낮았었는데 이제 57 블랙 커스텀조차도 이제 거의 1,000만 원대 가까이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680에 940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세탑이 그런 거였으면 좋겠어요. 아, 둘이 사실은 사운드 차이가 별로 없구나라는 걸 깨닫는 그런 회차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좀 바람이 있습니다. 네, 스펙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57 레스폴 골드탑 리슈 더블 골드 모델은 이 아래쪽에서 보시면은 바디가 여기에 원피스 라이트웨이트 마호가니고 그리고 투피스 플레인 메이플 탑이 올라가 있죠. 그죠? 근데 이 블랙 모델은 탑이 없습니다. 탑이 없고 그냥 원피스. 원피스로 해서 솔리드 마호가니로 그냥 끝나 있습니다. 요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탑이 있고 없고 말고 나머지는 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스펙 그대로에 일렉트로닉스 중요하죠. 커스텀 버커 알리코 3 언파티드.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커스텀 버커 알리코 3 언파티드 동일합니다. 예전에는 그 깁슨 커스텀 모델이랑 그냥 뭐 이제 57 이제 골든탑 모델 그래도 좀 구분이 가능했던 네네. 게 버스 버커 3랑 이제 57 클래식. 네네. 그러니까 57 클래식 깁슨 커스텀에 좀 많이 채택이 됐었었고 버스 버커 3가 이제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2, 3. 근데 요즘은 다 픽업을 다 그냥 이제 커스텀 버커로 통일한데 다 대부분 다 알리코 3거나 뭐 이런 게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스펙상으로 봤을 때는 사운드 차이가 나봐야 그냥 탑 있고 없고 정도의 차이인 건데 과연 유의미한 차이일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네. 네, 다양한 그 연주 스타일로 오늘도 민종 씨 멋진 시연으로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첫 시간은 뭐부터 해볼까요? 뭐 골드부터. 그렇죠. 네, 골드부터. 일단 시커먼스보다는 네 금색 먼저 신나게 해보겠습니다. 그죠. 네, 바로 아르페지오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손 가볼게요. 가볼까요? 네, 요거는 드럼 들어오고 나서부터 주세요. 드럼 들어오고 나서부터요. 알겠습니다. 두 마디 전 갑니다. 네.
더블링 바로 갈까요? 네. 아 근데 확실히 시원시원하다 좋습니다. 진짜 이 맛에 치는 거죠. 그죠? 뭐 솔로 라인 하나 받을까요 그냥? 네, 이제 바로? 좋습니다. 바로 갈게요.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네, 요렇게 골든탑을 정리를 해봤어요. 네. 간단하게 사운드 정리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요. 네, 골든탑이라서 노란색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아유, 좋아요. 네,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아우 시원시원하게 기가 막힙니다. 저는 그냥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비싸요. 네. 비싼데 뭐 히스토릭을 뭐 불문하고 뭐 일단 뭐 깁슨 자체가 다 비싸죠. 뭐 스탠다드부터. 근데 네. 저는 근데 확실한 이 생각은 바뀌지 않는 것 같은 게 이게 기타리스트들이 그 어찌됐든 간에 레스폴 한 대는 꼭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네. 그 이런 장르는 그냥 이게 물론 당연히 뭐 여러분들 쓰시는 그 보명 기타로도 충분히 되겠지만 이것만큼 이렇게 시원하게 나오는 것인가라는 부분은 여전히 저는 좀 깁슨이 훨씬 좋겠다. 맞습니다. 좋다라는 생각이 네. 많이 들어요. 아르페지오는 이거보다 좋은 기타 진짜 많습니다. 그렇죠. 개인만으로 비교해 보자면은 뭐 이 어마어마한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 또 있죠. 맞아요. 네, 역시나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레코딩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바로 블랙으로 네. 네 이번에는 탑이 없는 새까만 모델로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블랙 기대해 주시고요. 은총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구성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